자, 시간에는 항암치료제의 현 상황, 그동안에 발전 과정,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암이 생겼을 때,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암이, 왜 암이 생겼는지 몰랐어. 자, 이제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렇죠? 이제 유전자가 변질되고,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요? 첫째, 유전자는 그 구조적인 변질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자, 이게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 이제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죠. 근데 이 세포핵 말고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당분이 들어갑니다. 당분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또 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식사로 현미밥을 드셨다. 그러면 현미밥에 있는 전분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당분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우리는 맨날 숨 쉽니다. 그 숨 쉴 때 산소가 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서 생기가 탁 오면, 이 당분은, 당분이 휘발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료입니다. 세포라는 자동차의 연료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분의 연료, 세포의 연료인 그 당분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야, 미토콘드리아가. 이 엔진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생기가 탁 오면 연소가 돼. 연소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쌀 속에 당분이 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선이라는 전자기파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포장한 것이 쌀이에요. 네. 그 포장 작업을 뭐라고 불러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를 포장해서 포장하는 곳은 어디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것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다시 배우고, 고등학교 가도 다시 배우고, 대학교 가도 교양 과목 시간 또 다시 배우는 거. 그게 이건데, 이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래, 광합성. 이렇게 배워도 모른다고. 자,
광합성이랄까. 그 광합성은, 태양광선이 오는데, 그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 전기 에너지란 말이야. 그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포장해? 탄수화물로 포장해. 자, 이 고라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식물에 어디에서 식물의 잎사귀, 잎사귀에 있는 뭐 엽록소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배워서 이런 이렇게 아 그래 우리 배워서 하면서도 왜 모를까? 달달 외웠기 때문에 몰라요. 달달 외우면 그게 저게 뭐 하는 거였는지 그 잊어버리고 외운 기억만 나. 몰라요. 자, 엽록소에서 드디어 드디어 광합성이 일어나. 그럼 이 광합성이란 건 뭐냐? 이 광은 태양광선의 광자예요. 그 태양광선과 함께 합성이 된다. 뭐가 합성이 되냐? 자, 그래서 이 태양광선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전기 공급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전기가 다 방전이 돼버리면 유전자는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 때 잡수신 그 현미는 배터리야.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 현미밥 또는 사과 이런 것들이 다 배터리예요. 그 안에 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현미를 먹은 게 아니라 전 태양광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곧 물리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가 와서 지배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어. 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광합성이 돼 가지고 되면 뭐가 생산이 된다? 탄수. 탄은 뭐예요? 탄소. 탄소. 수는 물. 그래서 탄소는 막 까만 거라고 합시다. 이게 탄소고. 물은 바닷물처럼 파랗다 합시다.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소와 물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합해서 이 탄소와 물을 합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 그 태양광선이에요. 그래서 이 탄, 수, 이 탄소와 수소, 물이 합한,
합해서 그 합성이죠. 그렇죠.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합성했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빛, 즉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는 배터리야. 그래서 우리가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돼?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물은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어버려. 물은 분해가 돼서 소변이나 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돼? 이 탄소는. 예? 이 탄소는, 예. 이것이 우리가 산소를 숨쉬잖아. 그 산소가 들어오면 저기 탄소와 산소가 합해져가지고 탄산가스가 돼. 예. 이 여기 있는 C 탄소는 우리가 숨쉰 O2, 우리가 식물에서 생산해내는 산소가 와서 C 뭐가 돼? O2. 이게 탄산가스가 돼서 우리가 숨을 쉬면 탄산가스는 숨을 쉬는 호흡을 통해서 나가버립니다. 참 잘 돼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이미 뭐예요? 딱 계획된, 예, 프로그램된, 예, 이런 계획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쉬면 탄산가스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남는 거는 뭐야? 이 전기 에너지만 남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건 태양입니다. 태양 햇빛을 하루에 세 번씩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죽어. 그래서 이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저장하고 있어요.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게 배터리지. 그렇죠? 그래서 축전지라고 그러죠. 그 안에 축전지 안에 있는 전기 다 써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자꾸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면 죽는다고. 단식을 하면. 그러니까 단식하면서도 뭐는 마시면서 해야 돼. 물 마시고, 설탕물도 마시고, 입으로 안 먹는다는 것 뿐이지, 당분을 자꾸 공급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합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거를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식물. 아시겠죠?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식물을 뭐라고 부르게? 플란트라고 부릅니다. 플란트. 플란트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며 동시에 뭐게? 공장이에요. 특히 무슨 공장? 여러분, 우리 저게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많아. 그거를 뭐라 불러요? 영어로는? 예. 뉴클레어 핵. 그렇죠? 뉴클레어 파워, 그러니까 핵 에너지, 핵
전기 발전소라 그래. 핵전력 발전소. 예. 그래서 그거를 뉴클레어 파워 플랜트라고 불러요. 공장. 그래서 왜 공장이라고 불러? 미국 사람들은 식물을 이 식물에서 뭐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네.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예. 네. 배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배터리를 우리 먹어야 우리가 힘 에너지가 있지.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식물을 플랜트라고 불러요. 공장이라고. 참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식물이라고 부르는 건 약간 좀 둔해. 좀 무식해. 식물은 그냥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식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 여기서 뭐 하는가 보니까 뭐예요? 오, 우리에게 에너지를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 그래서 사과 이런 거, 뭐 쌀, 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배터리야. 배터리 공장이야. 그래서 파워 플랜트라고 그 플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플랜트 푸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 우리가 이 식물 그 이 이제 그러니까 탄소와 물 그러니까 탄 그다음에 뭐예요? 물이죠. 이것이 여기에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거를 화합을 시켰어. 그래서 탄수 뭐라? 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수. 그래서 이 당분은 탄수 화물의 아주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알코올도 알고 보면 탄수 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연소가 되면서 뭐가 생산이 된다?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배웠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그렇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게 광합성이야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 기억이 나지. 그래서 이게 단어가 합쳐서 문장이 되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미에, 그 뜻에 유전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광합성이란 게 그런 거였구나. 그럴 때, 아,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산물이 발생해요. 부산물. 그 부산물이 뭐냐고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활성산소 혹은 유해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산물은 어디서 생산된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래서 지금 이 부산물인 활성산소를 세포 바깥에 그려놔서 이게 바깥에 있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은 이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산된 거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거야. 그래서 활성산소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이 돼. 예, 네, 그래서 유해산소라고 그래. 유해하다는 말은 해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구나? 활성산소 때문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안 생길 수가 없어. 왜? 활성산소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무슨 조치를 취해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 창조 하나만 하지 뭐. 인간 창조해서 뭐 따먹고 먹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면 금방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세포를 다 때려 부시는데 그럼 금방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처를 취해놨겠죠, 그렇죠? 어떤 조처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의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놨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자, 그래놓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돼서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 이 말이야. 아셨으니까 그런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라는 것도 만드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 속에 뭐를 또 만들어야 돼?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창조하셔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창조.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질이 암세포가 될 테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도도 어떻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진짜 철학이 돼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암이 생길 줄 알았네. 이제 이렇게 돼. 그럼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죠. 인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암 안 걸리도록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암이 안 걸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어요. 이런 물질, 여기에 SOD. 이라는 물질을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도록 이 SOD 이라는 물질은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활성산소가 생산되도록 만들어서 암에 걸릴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서는 또 암세포를 죽이도록 또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아, 지미도 고약해. 자, 이러면 이제 생각이 아주 깊어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해야만 됐을까? 저는 그런 거 하고 살아요. 전지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암 걸릴 수도 있고 또 암 안 걸릴 수도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뭐게?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거든 죽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살고 싶으면 뭐예요? 살 수도 있도록 딱 해놨어. 인간의 뭐예요? 선택이야. 그래서 아 창조주는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그런 그러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 그건 너희의 선택이다. 그건 왜 그래 놨을까? 여러분, 창조주라는 신이 어떤 이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창조된 존재 아니에요. 피조물을 만들어 놔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또 피조물은 이렇게 만들어져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뭐요?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꼬마로 아기로 태어나서 3살, 4살 때는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 나왔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걸 봐야, 그리고 엄마가 배가 부른 걸 봐야,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그래야 자기도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를 알지. 그런 걸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나를 만든 존재가 어떻게 나를 만든, 이건 상상도 못하고 내가 믿을 수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암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막 이런 과정은, 아하, 내가 창조된 존재일 뿐이구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면 뭐예요? 그거는 나는 당신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생기를 어떻게 안 받겠다. 그러면 유전자는 꺼지고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 SOD는 무슨 물질이냐고 하면,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중화시켜버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SOD가 잘 생산이 되면,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분해가 돼버려. 활성산소가. 그러면 활성산소가 내 세포에게 이렇게 해로운,
해를 끼칠 수가 없지. 이 활성산소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뭐냐고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보통 한 정상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2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게? 기운이 없어.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하니까? 전기를 생산하니까.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 기운이 없어. 그런데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숫자를 줄여 파괴해가지고. 그렇죠. 점점 기운이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날 기운이 없다 그래요. 이 첫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00 이하로 줄여가지고 100개, 뭐 60개밖에 안 되는 사람은 진짜 기운 없어. 그러면 맨날 기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야. 아시겠죠? 저 전염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막 며느리가 미워서 미워서 죽기. 그럼 맨날 기가 막혀 안 막혀? 맨날 기가 막혀. 그러면 이 미토콘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가 막히면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려. 그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SOD가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가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다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즉 생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서로 뭐 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야.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증오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너희들은 생기를 받을 수가 없다. 왜? 그 사랑 그 자체가 생기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인간은 뭐하고 살아야 되구나? 사랑하고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 결과를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들이 무엇을 철저히 학습을 해야 돼? 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라는 그 사랑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반대쪽으로 갈 때는 그것은 죽음이구나. 이거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는 뭘 선택하든지는 너희들의 뭐예요? 자유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캐서면서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다이아 목걸이도 사줄 거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야? 국물도 없어. 이거는 독재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독재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 부모님들도 그렇잖아. 아빠 말 들으라니까. 뭐 엄마 말 안 들으면 뭐 이러고 나가요. 왜 그래? 그러면 뭐예요?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요게 미국을 가면 확 달라져요. 예. 미국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걸 했던데. 그래서 이 재미 교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서 태어난 2세들의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그 교육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예, 네. 아, 이 미국이란 사상은 우리 가정하고 달라. 가정에서는 뭐요? 엄마, 아빠가 독재야. 말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급생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독재자로 키웠어. 우리 애들을. 그런데 얘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키우는 걸 보니까 제가 감탄했어요. 애기들이 이제 막, 싫어! 뭐 이렇게 막 억지 부리고 그러면, 아무 말 안 들을래? 그러면 며칠이 가져와. 이런 거는 미국에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며칠이 대신에 어떻게 해? 자, 앉아봐. 이제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요, 결혼해가지고 그 애기를 미국식으로 키우는 거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그 제 손자 하나 있는 걸 키우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나는 며칠이 어딨어요. 다 설득해. 설득하면서 계속 뭐라 그러게. 최종적 선택은 너에 달려있다. 내가 너의 자유 선택권은 내가 강제하지 않겠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선택의 장점은 뭐고? 아주 차분하게. 그런 애기가 우리 외손자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선택하도록 돼서 우리 몸도.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을 때는 결국 너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체험을 해보고 네가 선택하기 원하지를 않았던 그 새로운 선택을 해보라. 그래서 뉴스타트란 건 뭐예요? 새로운 선택이야.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결론을 낸 것도 유전자의 변화는 결국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건 아닌데 내가 선택을 하면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 유전자를 네가 선택한 대로 다시 재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깊이 유전자를 깊이 공부해 보면 인간론, 인간이란 게 뭔가 우리 인생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체험해 보는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결국은 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선택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봤더니 뭐예요? 와, 이런 놀라운 치유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내 마음으로 강제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맨날 화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화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그거를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뭐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것을, 어떤 쪽을 가기로 선택하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내 말 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말 들으면 잘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할 것이 뭐냐면 조건적 사랑으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조건적 사랑대로 살아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받는 쪽도 뭐예요? 스트레스고. 왜? 받는 쪽에서는 지금 나는 그 선택을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법대를 가라 그런다 이거야. 자기는 법 같은 거, 저는 법 공부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 그거는 뭐 법조문을 뒤집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들으면, 뭐, 3년 내지 5년, 징역을 때릴 수 있고, 뭐, 벌금으로 치면 뭐, 얼마, 그거를 평생 한다. 저는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성격들이 다 달라. 제 성격으로는, 만약 우리 어머니가, 상고야, 너는 법대로 가서 판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랬으면 저는 왜? 재미없어, 재미. 예, 네. 이 의학은요, 의학, 물리학 이런 과학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과 머리지 그런 문과 머리는 아니야. 이제 그 변호사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이제 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하려면 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야. 우리들의 원초적인. 그 조건적 사랑은 우리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그렇죠?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하는 거지. 내 말도 안 듣는데 왜 사랑을 해? 그 사랑 안 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야. 내 말도 안 듣는데 사랑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은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올 뿐입니다. 아시겠죠? 왜? 왜? 자, 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냐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해. 그러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요? 지배야, 지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조건적으로 탁 변하면요, 서로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말은 좀 거창한 말이고, 상대방이 상대방을 서로 어떻게 주무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조건적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은 싫고 조건적으로 살기로 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실 것이다.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배한다. 그래서 나이가 저도 젊을 때는 주무르려고 그래 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주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서로가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들이 서로를 어떻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이 돼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로를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는 방법, 예, 네. 소리 못 치고 싸울 줄 모르는 여자는 어떻게 지배하려고 그래? 여러 가지 지배하는 방법이 있어. 또 뭐요? 죽는데. 또 뭐요? 자기는 보따리 싸서 가겠대. 이래저래 상대방을 뭐요? 공갈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본성적으로 조건적인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일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영원히 살고 싶냐?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영원히 살도록 하는 방법은 뭐를 선택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 그게 진짜 생기야. 그러면 죽은 것도 살아나. 이런 거를 공부하라고 암에도 걸린 거야.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헛된 시간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찾는 과정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김병원 씨 같은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뉴스타트 제일 지금 즐기고 있어. 아시겠죠? 암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까지 벌써 다 도통했어. 예. 네. 제일 지금 지금 한 7개월째 되나요? 8개월? 예? 네? 아, 1년이 다 돼 가구나. 예. 네. 제일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제일 깊이 파악하고 있어. 예. 네. 그러니까 들어도 들어도 우리 김병훈 씨는 뭐예요? 안 지겨운가 봐. 그래서 뉴스타트를 진짜 받아들이면요. 뉴스타트 진짜로 안 받아들이면 한 번 들었으면 됐어. 두 번째는 지겨워. 그런데 이제 이런 건가 재밌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반복해서 들으면 꼭 같은 얘기인 것 같아도 또 달라요. 그렇죠.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그걸 느껴요. 네. 제 자신이. 와, 아직도 재밌네. 네. 새로운 그 맛이 달라. 여러분, 그 음식하는 거 똑같아. 네. 재료는 꼭 같아도 뭐예요?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되고, 예, 맛이 다르잖아.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하면, 누구 중심적이 돼? 자기 중심적이 된 거야.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기적이야. 이기심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이기심, 이기적, 욕심적,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당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기적, 그 사람이면 다 이기적이지. 이게 맞는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우리한테는 맞는 말이야. 사람인데 이기적이 아닐 수가 있어. 사람이면 다 욕심이 있지. 당연하지 않아. 그게 당연하니까 우리가 병 걸리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당연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떠날 수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 마음껏 뭐예요? 조건적으로 한번 살아봐. 그 조건적 본성을 가지고 죽지, 그치? 병들지. 병 안 들고 안 죽어도 뭐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도 뭐예요? 고통스럽지. 미워하니까 고통스럽지. 네. 걱정하니까 고통스럽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동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고통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곧 오게 된다. 이게 끝나면 나는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중에서 나도 좀, 그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질 수 있도록,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질 수 있도록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서 너희들을 나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구나를 내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부활이요. 부활을 해보면 나는 더 이상 이런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야말로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 와,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생기를 받게 되고, 생기를 받으면 암이 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이래서 이제 일부 세미나에서는 이런 유전자 의학적인 이론, 과학적 이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학적 이론이 일단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기초가 딱 있으면 거기서부터 실제로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무조건적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생기를 팍팍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암제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이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어요. 제 강의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이제 그 암이라는 것을 우리 현대학이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 당시에 현대의학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 모르니까 생긴 이런 게, 이런 암덩어리 같은 게 생긴 이유는 뭐다? 더럽게 운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재수의 문제, 운의 문제. 그러니까 당신은 운이 나빠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됐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치료 방법은 뭐예요? 암 덩어리 다 죽이자. 이렇게 돼서 시작한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제 1세대 항암제라고 그래요. 1세대 항암제. 그 1세대 항암제를 소위 우리가 일반 항암제라고 불러요. 일반 항암제. 죽이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은 암이 왜 생긴지 다 알아요, 이제. 죽이면 돼요?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죽이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죽여봐야 뭐예요? 죽여봐야, 최고로 잘 죽여봐야 뭐예요? 관해야 뭐가 아니고 실제로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관해까지 갈 수밖에 없어. 왜? 원인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암, 지금 몸 안에 암은 다 없어졌는데 원인은 그대로 뭔지를 모르고 원인을 제거할 수 없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것을 관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일반 항암제는 곧 문제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암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 정상세포였어. 그러니까 본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으니까 암세포를 죽인다면 정상세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는 정상 세포를 죽이니까 그 중에 정상 세포 중에 암과 싸우는 면역 세포, T 세포까지도 덩달아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 세포를 아무리 완벽하게 죽였다고 완벽하게 암 세포를 다 죽일수록 무슨 세포도 같이 죽어. T세포도 같이 죽으니까 이 원인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왜? T세포가 강하면, T세포가 숫자가 많고 강할 때는 암 환자가 안 되는데, 암 치료한다면서 T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항암 치료가 끝나면, 암 세상이 돼버려. 왜? T세포들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때부터는 암세포하고 싸울 수도 없어. 이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 현대의학을 하는 우리 의사들도, 야,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항암제가 앞으로 항암제가,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이 된다면, 어떤 항암제가 나오면 됩니까? 그렇지, 암세포만 죽이고 나의 면역력은 어떻게 강화돼야 돼.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고 면역력이 자꾸 약해지면 그거는 관해됐다고 곧 재발해버려. 그렇죠. 그런 항암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항암제는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못 만들어내고 있지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있어요? 생기만 받고,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딱 갖춰주면 T세포 안에 있는, 예? 이 빨간색 유전자만 켜지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만들어내는 이 T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암세포만 죽이고, 그리고 T세포의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하는 이 물질이 최고의 항암 물질이야.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해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 유전자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오면 면역력은 어떻게 강화된다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항암제는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고, 면역력.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예.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런 항암제는 본래부터 우리 몸 안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 결국은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유전자 다 꺼졌어. 그리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요즘은 막,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전화 걸려와가지고 속아가지고, 예? 피싱, 보이스 피싱.
그런 거 당하면 그냥 속이 그냥 평생 부글부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용서하고 지나가자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항암 치료를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1세대를 제 밑에 씁시다. 최종적으로 어디 목표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최종 목표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본래 우리가 옛날부터 생산해내던 그런 T세포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만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항암제는 옛날부터 우리 몸에서 활동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최고의 항암 치료를 하려면 언제로 돌아가야 돼? 암 걸리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내가 암 걸리기 전,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뭐요? 부작용 없이 다 죽여버렸어. 그 항암제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T세포 속에, 예, 그 놀라운 항암제를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다시 키면 될 거 아니야. 다시 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러면 끝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뭐요? 새로운 항암제 있습니까? 그래서 제 2세대 항암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자,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거였어. 이건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면, 암세포는 다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들이에요. 유전자들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면, 이런 변질된 세포들은 나는 이렇게 변질된 세포라는 그거를 표적을 붙여야 돼. 막, 문패. 나는 이런 암세포다. 이렇게 변질된 암세포라는 표시를 암세포들은 해요. 자, 그래서, 그 문패를 다루면 그 과학자들이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아하, 암세포들이 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뭐예요? 이 집 주인은 나 누구누구요. 옛날에 문패 달았잖아. 그런데 암세포들 다 문패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문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떤 약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요? 그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문패를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아, 문패가 달려있는 세포,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야. Good idea. 그렇죠? 참, 아이디어 좋죠? 그래서 그게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가 나타나자마자 이건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되던 암들이 막 죽어. 그래가지고 표적 항암제가 처음 개발이 돼서 나타났을 때는 암은 이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 해서 이제 뭐 표적 항암제나 뭐 일반 항암제나 뭐 그게 그거야. 왜 그렇게 됐게? 예. 네. 여러분 내성이란 거 알죠? 내성. 내성이 뭐냐 하면 자, 요즘 옛날에 쓰던 페니실린은 못 씁니다. 옛날에 쓰던 페니실린 주사를 놔봐야 병균들이 안 죽어. 왜? 병균 쪽에서 옛날 페니실린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물질을 생산해서 웃기지 마라.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당할 줄 아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병균들 속에 유전자가 적응을 해가지고 그 페니실린을 파괴하는 물질을 만드니까 그다음부터 페니실린.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페니실린하고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 병균들이 이제는 인식을 할 수 없는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야 돼. 표적항암제도 꼭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쓰면요, 암세포들이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나를 틀림없이 알아보고 나한테 공격을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 하고 암세포들이 봤더니 문패 때문이야. 그럼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게? 아, 그러면 내 이름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가짜 문패를 만들어서 붙인다니까. 그래서 농약도 내성이 생기고 항암제도 내성이 생기고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는 거야. 예. 그 못 당해. 예. 여러분. 내성이 안 생긴다면 표적 항암제로 관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 내성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여러분. 자. 암세포가 몸 안에서 생각할 때 이 환자는 분명히 보니까 누구 편이야? 에? 암세포 편이야. 왜?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계속 T세포를 어떻게 억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아하,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내 편인데 표적 항암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내 편인데 이게 표적 항암제라는 이상한 약이 들어와서 자기를 자꾸 죽여.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 환자 자신은 누구 편이요? 자기 편이야, 암 편이야. 그럴 때 내성은 더 빨리 생겨. 그런데 표적 항암제가 들어오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기 편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럴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표적 항암제도 써보면 여러 가지 그 일반 항암제의 부작용하고 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막 이 피부도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건강에 안 좋아 하여튼. 그래서 내 건강을 해치는 약을 쓰면서 암 세포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뉴스타트를 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려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그렇죠. 왜? 암세포 쪽에서도 아하, 이 환자는 이제는 자기 편이 더 이상 아니야. 그거를 그 뜻에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뜻을 암세포 쪽에서 신호를 받아야 이제 암세포도 더 이상 살 맛이 있어 없어. 이 환자 자신이 자기 편이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돼서 결국 표적 항암제도
대개 한 6개월 표적함제가 효과가 제일 좋을 때는 첫 번, 맨 시작할 때 왕창 암세포를 죽여. 그러다가 두 달째, 석 달째 되면 점점 효과가 떨어지다가 결국은 6개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한때 그냥 야, 이 표적항암제로 암은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현대의학계에서는 결국은 현대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제3세대 항암제가 면역항암제야. 근데 면역항암제도 지금 지금 뭐 쓰나 마나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3세대 항암제 그다음에 4세대 항암제까지 지금 개발을 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과연 성공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